네, 같이 보겠습니다. 정서한 학생 것인데, 김춘수 후기시에 담긴 죽음과 그리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징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조금 물어봅시다.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그리움, 이랬는데, 죽음이 상징인가요? 상징인가요? 이게 죽음과 그리움 뭐라 해야 되지? 상징은 바탕으로 죽음과 그리움을 끌어낸. 그럼 어떠한 상징에 들어있는 의미가 죽음이란 거겠지. 네. 그리고 그 의미가 그리움이란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그리움을 네. 본론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새, 바다, 시간, 아침과 밤의 대비를 통해라고 했는데, 요세 가지가 그러면 상징이겠죠? 그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죽음과 그리움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죽음을 의미하고, 어떤 것이 그리움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세 가지 다 죽음과 그리움을 동시에 다 상징하나요? 아니요, 새가 좀 죽음이랑 관련 있다고 봤고, 바다는 그리움이요. 새는 죽음과 관련 있고, 바다는 그리움과 관련 있어요? 어떤 새가 등장합니까? 그냥 시를 보면 새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느껴서 그 나오는 시 위주로 바꾸다 보니까 새가 종류로 나오지는 않고 그냥 새라고 나오는데 좀 그게 공통적으로 죽음이랑 관계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조금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어떤 작품들이 이 새가 등장하죠? 그걸 따로 정리 안 하고 그냥 통틀어서 밑에다가 적어놔가지고 그 중에 어떤 게 새예요? 비상에서도 나왔고 우선 확실한 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비상. 비상 찾아봅시다. 비상에 나오는 새가 죽음 자체 혹은 죽음을 맞이한 대상을 상징한다. 일단 지금 개요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차에. 어떤 구절이 그렇게 느끼게 했나요? 날아간 흔적은 없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날려보내고 뭐 멍청해진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아무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게 죽음이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니까 좀 죽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우리가 작품에서 어떤 상징이 등장한다, 혹은 이미지가 등장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심상이죠. 여기서는 두 가지 심상을 찾았는데, 하나는 새, 하나는 바다. 세 번째, 이제 시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이게 상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비유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새가 등장하는 한 작품 속에, 비상이라는 작품 속에 새가 등장했는데, 새의 상징이 죽음이다. 여기에 뭔가 이 궁극적인 이 시의 주제가 죽음일 수도 있는데, 이 새의 이미지가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이에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이 많이 생략돼 버려가지고, 너무 결론만 내기하고, 여기 사이에 상당히 많은 어떤 얘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작품을 섬세하게 분석하려면요. 지금 비상만 해도 그렇고, 봅시다.
여기 발표문을 보면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는 발자국 같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길 없다. 자, 새는 땅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죠. 하늘에 발이, 새도 발이 있긴 하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공중에 발자국을 찍지 않겠지. 그걸 표현한 것인데 거기서 바로 죽음을 찾았다. 이것은 너무 비약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해석할 때 좀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렴될 수는 있죠. 최종적으로. 그런데 수렴되더라도 이것이 이제 죽음을 얘기했다라고 그 시를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또 다른 작품 하나, 새가 나오는 작품 하나 해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또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렇게 어떤 작품, 비상이라는 작품 속에서 나오는 이 이미지, 비유, 상징 다 통틀어서 어떤 심상이 있을 때 그걸 너무 단정적으로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는 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의미를 찾는 것인데 의미를 너무 단정적으로 찾는 것도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첫 번째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가 등장한다고 해서 다 그죠? 똑같은 이 시 말고 다른 시들도 있을 텐데 새라고 해서 다 죽음이 아니라 꼭 X라고 칩시다. 죽음일 수도 있고 뭘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한 편의 시를 시에 나타난 이미지를 딱 하나의 의미로 바로 단정 짓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해석상 두 번째는 새가 등장한다고 해서 여러 편에 나오는 새가 다 똑같은 식의 해석이 가능한가? 차별성을 혹은 변별성을 작품별 같은 새라도 같은 이미지라도 동일 이미지라도 그 작품별 차별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목차는 약간 그런 면에서 섬세함이 조금 더 보충돼야 된다. 다른 시 한번 찾아봅시다. 새가 등장하는 다른 시. 어디서 왔나라는 시인데 얘는 처음 부분에 몇 살에 왜 죽어야 했나를 계속 반복하다가 다시 뭐? 막 나이가 나오고 왜 죽어야 했나를 3번 반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린 숲종다리는 오늘 아침 어디서 왔나 이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새도 결국에는 온 곳이랑 가는 곳을 몰라서 전반적으로 제가 고른 시에 나오는 새가 전부 다 자취가 없고 온 곳과 간 곳을 모른다 이런 게 다 비슷하게 내용이 들어가서 저는 죽음이라고 지금 이 시에서는 왜 죽어야 했나 이런 표현이 세 번 나와요? 네. 그럼 죽음의 이 암시가 좀 많이 들어있네요. 네. 근데 모든 시가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김춘수 후기시에 나오는 새는 죽음을 의미한다. 이거 조금 그죠?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런 암시 혹은 그런 의미가 담긴 시도 있을 테고 아닌 시도 있을 텐데 조금 더 섬세하게 예를 들면 어떤 시에 나타나는 새는 죽음에 가깝다 이미지가 어떤 이제 이걸 기역시라고 합시다. 니은시. 니은시에 나타나는 새는 허무의식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죽음이고 이건 허무의식이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환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규정 짓지 말자. 이렇게 이제 네. 요지입니다. 두 번째 바다인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서 왔나에 13살, 22살, 77살이라 나오는데 제가 이게 왜 굳이 나이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나 궁금해서 김춘수의 여러 시를 봤는데 13살이랑 22살은 죽음에 대한 시가 있더라고요. 13살? 네. 그 막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여기서 소녀가 13살 잠깐만 다시 어디서 왔나 라는 작품 속에 구체적인 나이가 나와요? 네. 그 새의 나이예요? 아니요. 그냥 대상이 안 나오고 그냥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살인데 왜 죽어야 했나? 22살에 왜 죽어야 했나? 77살에도 왜 죽어야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대상이 정확히 안 나와서 궁금해가지고 다른 김춘수 13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 살? 22살. 77살. 대상이 안 나왔죠? 네. 그런데 13살에 죽은 사람이 다른 시에 나왔는지 찾아봤더니 부다페스트 소녀가 13살에 죽었어요? 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13살이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22살은 처용반장? 제3부의 9에 나와 있는데 77살은 아무리 찾아서 안 나와서 제가 시인 자체를 검색해봤는데 시인이 만 77살에 아내를 사별해서 77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다 햄나라는 과거형으로 썼는데 왜 죽어야 하나인 걸 보니까 현재형으로 써서 이건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김춘수 시인 자기 얘기하시는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시를 쓰던 시기에 네. 나이가 자기 나이가 그렇다? 아내가 죽은 날이요. 아내를 사별한 날. 아. 아내는 77세에 죽었는데 네, 김춘수 시인이 77세인데 아, 77세 때 죽었다고? 네 아내가 죽은 것은? 그건 조금 이상하지 왜 77세에 죽어야 했나 이렇게 돼 있다고요? 77살만 시에 안 드러나가지고 어떤 시에도 77살에 죽은 사람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냥 추가로 궁금해가지고 해본 건데 그건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는 소설이나 다른 문학 장르보다 불투명성이 특성이거든요. 소설에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등장하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시시콜콜이 정보를 줘야 소설이 설득력이 있죠. 즉 신빙성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개연성. 그죠? 아, 이게 현실에서 일어났을 법하다라는 개연성. 그래서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근데 시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죠. 뭐 님의 침묵 뭐 이런 작품에서 님이 누군지 그죠? 반드시 밝혀야 될 필요는 없죠. 시는. 그런데 아마 그것은 지금 우리 정선 학생이 추적한 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시인이 자기가 그 특별한 나이 때 충격을 받은 혹은 인상적으로 깊이 각인된 어떤 사람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반드시 누구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의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서 자기가 경험한 어떤 체험이 이 시인에게 충격을 줘서 그것을 시에다 표현했을 수 있는데, 김춘수 시의 경우는, 그 정체를, 그 누가 죽었기 때문에 이 13살이라고 했나, 이것을 꼭 굳이 밝히는 것이 그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못 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도 좋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익명성이라 그러죠. 시인에게는 특별히 그게 의미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겠지만 그게 시로 그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게 누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밝혀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것은 익명적인 죽음이죠. 익명성의 죽음이죠. 그렇게 보면 그 시는 새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암시되고 있는 거겠죠. 제가 등장하는 다른 시들이, 다른 시들은 또 어떤가, 이걸 좀 섬세하게 한번 찾아서 암시되는 의미를 더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바다인데, 바다도 조금 유사한 언급을 할 수 있는데 바다가 나오면 바다라는 이미지는 그리움을 표현한다. 이것도 조금 더 섬세하게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새가 등장하는 것은 죽음과 관련되고 바다는 그리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틀리지 않은 얘기겠죠. 맞는 얘기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그죠? 섬세하게 접근하고 얘기해야 된다. 그랬을 때 죽음이나 그리움 같은 이런 개념들이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걸 우선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포괄적인 개념만 제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는 죽음이고 새는 죽음이고 바다는 그리움이라 할지라도 시 속에서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각각의 시들이 어떤 의미가
차별성을 갖는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소논문이든 문학 시에 대한 논문을 쓸 때 죽음이나 그리움, 특히 그리움 같은 정서는 이걸 포인트로 즉 논문의 관점으로 찾으면 좀 부적절해져요. 더 구체적인 걸 가지고 접근해. 내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이런 것이죠. 김춘수 후기 시의 새 이미지 고찰 아니면 바다 이미지 고찰. 두 가지는 뭔가 지금 관련성이 별로 없으니까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되 새가 등장하는 새의 이미지가 각각의 시에서 어떻게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포인트를 찾을 때 죽음이라는 포인트를 찾지 말고 새라는 포인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성이 있죠. 근데 그 새가 A라는 시에 등장할 때는 어떤 의미, B라는 시에 등장할 때는 어떤 의미, C라는 시에는 어떤 의미. 이렇게 차별성을 찾으면 이 논문은 좀 더, 뭐라요? 선명한 어떤 구도를 갖게 되는데, 역으로 지금 죽음을 먼저 제시해 놓고 그 죽음이 등장하는 이미지를 세 가지 찾았으니까 이건 약간 불투명한 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문이 조금 더,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하려면 구체적인 데서부터 시작해서 개념으로, 즉 추상적인 데로 가야 돼. 내가 자꾸 비유하잖아. 사건이 일어났는데 형사가 범인을 찾을 때, 그죠?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증거로부터 시작해서 물증을 가지고 범죄 현장을 재구성해야 범인이 확실하게 잡히는 거지. 그죠? 접근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문과 이정교. 네. 마이크를, 네.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저기요. 이정교. 제목이 뭡니까? 정신 나서 지갔는데 그 김춘수 씨의 언술구도 아시아의 내면 세계예요. 외국 학생입니까? 네. 중국 학생입니까? 네. 김춘수 씨의 뭐? 언술구조와 내면 세계. 언술구조요? 네. 언술구조도 굉장히 폭이 큰데 특히 어떤 언술구조? 언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디스코스입니다. 여러분 영어 알죠? 디스코스. 그걸 번역할 때 담론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언술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언술 구조를 연구한다 그러면 시에 나타난 문장의 구조 같은 걸 연구한다는 거거든요. 담론을 연구한다는 건데 언술,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나. 그죠? 언어가 어떻게 구사되었나. 근데 이정교 학생은 어떤 걸 언술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형시 상황에서 시를 분석하는데 그 김춘수 시에서 그 반복과 변조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회기와 대구 그리고 변형구문을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이런 작업에서 시를 분석했어요. 그거는 이번 학기에 네 가지로 교재를 통해서 같이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김춘수 씨에서 반복과 변주 그리고 회기와 변형구문 이런 언술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정규 학생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찾아낸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새롭게 찾아낸 걸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언술 구조라고 얘기하고 김춘수 씨의 반복과 변주가 나타나고 회기와 병행구문이 나타난다 하는 것 말고 지금 여기는 그렇게 안 썼는데 왜 말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하지 말고, 김춘수 씨를 우선 읽고, 지금 어떤 책을 가지고 읽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김춘수 전집? 네. 네. 읽어봤더니 어떤 작품이 눈에 띄었어요? 그 위에 네 편을 지금 하겠다 그랬네요? 네. 자, 그럼 6월에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그걸 이번 한 학기 동안 교재에서 공부했잖아. 네. 똑같은 걸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걸 찾아보라고, 다른 걸 발견하라고 자기가. 뭐 이미지를 발견하든 뭐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책에서 공부한 거 말고 무슨 의미인지 내 말을 의미를 알아요? 네. 병영금은 회기 반복과 변주 이거는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교재를 통해서 같이 공부한 거니까 그건 이미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어떤 게 또 다른 걸 어떤 게 있는가 뭐 단순한 거라도 좋으니까 김춘수 씨든 뭐 일단 김춘수 씨를 시집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김춘수 씨의 어떤 이미지가 자꾸 나타나더라 우리 조금 전에 학생은 새가 나타나니까 아, 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다 그죠? 또 뭐가 자꾸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 이 네 편의 작품 말고 뭐 다른 걸 찾아도 되고 이 네 편 가지고 해도 되는데 반복 변주 말고 회기 병행 부문 이렇게 언술 구조 말고 언술 구조를 하더라도 내가 교재 이 책에서 한 거 같이 공부한 거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언술 구조를 찾거나 다른 이미지를 찾거나 학생이 그 시를 읽으면서 직접 발견을 해보세요 다른 거 참고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내 말의 의미를 알아요? 네. 뭐 아주 쉬운 거라도 찾아보세요.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새가 등장하면 아 이 새가 이 시에도 새가 등장하고 이 시에도 새가 등장하는데 아, 이 시의 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느낌을 주나? 아, 이 시의 새는 어떤 느낌을 주나? 꼭 새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뭐든 새로운 발견을 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거로는 안 됩니다.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다음 황정현. 여기 앉아보세요. 해보세요. 김춘수 씨에서의 비유법 상징물을 통한 죽음 이미지 탐구했는데 제목 황정현 네. 제목 보고 있어요? 자기 제목? 네. 여기도 조금 오류가 있어요. 제목에 죽음 이미지예요? 네. 왜 이미지예요? 죽음이 이미지로 나타나요?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네. 보여주는 의미가 죽음이에요? 가시화된 이미지가 보여주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네. 죽음은 하나의 내용이나 주제죠. 네. 그러니까 어떤 과시화된 게 이미지입니다. 그죠? 아까 예를 들은 것 중에는 새가 만약에 죽었다, 아, 새가 날아가 버렸다. 그걸 뭐 우리가 꼭 죽음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죽음이라고 해석한다면 그 죽음은 이미지가 아니죠. 새가 날아간 것이 이미지죠. 이미지는 항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드러낸다고 봤어요? 그 일단요 제가 그 김춘수 씨에서 죽음을 연상할 수가 이론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죽음을 연상할 수 있는 시들을 먼저 선별을 해가지고 자연물로 가시화된 죽음이랑 그 다음에 인간의 존재로서 가시화된 죽음으로 나눠서 약간 심화되는 전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물로 나타나지는 죽음은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시들을 분석하면서 일단 내린 결론적으로 내리는 게 그거예요. 죽음이 김춘수 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세계에 작용을 하는가 그거를 탐구하고자 했는데요. 새라는 작품하고 지금 그늘이라는 작품은 죽음과 관련돼요. 자연물로 상징되는 죽음이에요. 네. 그늘이라는 작품만 봅시다.
그늘. 제가 아까는 거기 있을 수 있잖아. 다른 사람 그걸 지금 빌려 왔잖아. 될까요? 찾아보세요. 네. 그럼 학생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합시다. 텍스트를 가지고 오세요. 괜찮아요. 지금 해도 돼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네, 그럼 해봅시다. 그늘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세요. 거기 그늘이라는 작품에는 어떤 이미지가 등장합니까? 그늘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죽음의 이미지를 확인하게요. 화자가 이렇게 시간순으로 약간 나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삽화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때마다 그늘이 깔리는 현상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늘을 죽음의 이미지로 바꿨네요, 여기서. 지금 우리 학생도 너무 어떤 시를 하나의 주제로 단정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늘이 계속 지는 어떤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서 죽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그것을 규정해버리거나 단정해버리면 시가 너무 단순해져 버리죠. 시를 해석할 때. 아까 새도 조금 그런 면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공통적으로 황정현 학생도 새가 죽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책이 없어 그런데 새는 제가 찾은 게 뭐냐면 화자가 그 새를 마주하잖아요. 주기적으로. 근데 그 새를 마주할 때마다 있는 상황이 항상 어떤 것의 종결이거든요. 하루가 끝나는 저녁이라는 시간이라던가 사계절이 끝나는 겨울의 끝자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일련의 과정에 그 종결되는 것, 그 쯤에서 새를 발견하잖아요, 화자가. 그래서 저는 새가 어떤 것의 마무리, 그러니까 삶의 과정으로 치면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새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늘은 제가 분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상징되는 죽음이라는 두 번째 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에 해당됩니까? 생성과 관계라는 시인데요. 그 자연물로 상징되는 그 죽음에서 새나 그늘이라는 시를 통해서 사실 그 화자와 죽음의 그런 어떤 대면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죽음이 어떤 작용을 하진 않았거든요, 화자에게. 영향을 준다거나. 근데 이제 인간으로 상징되는 죽음을 보면 여기서는 뭔가 죽음의 의미도 심화가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화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절대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시들을 하나의 이 주제, 하나의 단어로 다 압축하려고 하면 그게 너무 단순해지잖아요. 김춘수의 이러이러한 시들이 다 죽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거기까지만 연구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죠. 그 다음이 있는데요. 3번에. 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개를 자연물이랑 인간으로 나눠서 죽음의 의미를 도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김춘수의 그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앞에서 분석된 일련의 시들이랑 죽음의 의미가 통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통하냐면 그 시 죽음을 보면 김춘수가 죽음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각이 나와요. 정확하게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삶이 시작됨과 동시에 함께하고 이렇게 인간의 삶의 그 순환적인 과정이 있어서 그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그 순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그 존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식의 그 시선이 있어요. 니체의 영원회귀도 그렇고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죽음론도 그렇거든요. 그 사상과 통하는 부분으로 김춘수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3번에서 앞선 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어떤 일관적인 의미를 도출을 했어요. 잘 했는데 지금 우리 학생의 이 연구 방법은 김춘수의 시에 나타난 죽음 의식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다양한 시들에서 이 죽음이 나타난다. 근데 이 죽음은 예를 들면 누구누구의 허무주의하고 관련된다. 주제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이런 연구가 가능한데 이런 연구가 김춘수 씨의 새로운 어떤 특성을 잘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많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죽음 이미지에 대한 김춘 선행 연구는 하나도 죽음 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어요? 없었는데. 없어요. 이런 의식에 대해서는 있겠죠. 근데 허무주의랑 무의미시랑은 좀 다르게 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작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찾아내지 말고 한 편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섬세하고 다양한 어떤 의미들을 두루두루 좀 찾아보세요. 그 중에 죽음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어떤, 여러 작품이고 또한 작품 속에도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죽음을 딱 이렇게 의미적으로 포착해서 그것이 어떤 철학적 의미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접근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양상들이 너무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로만, 그죠? 너무 단정지어서 하지 말고 작품에서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작품이 다 그거 하나로만 다 요약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해보세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정우영. 제목이 김수영 시에 나타난 시어 속 비유의 동시성 고찰. 이것도 조금 줄이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시어의 아니면 김수영 비유의 동시성 고찰만 해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시어를 통해서 비유가 형성되는 거니까 김수영 시의 아니면 김수영 씨의 비유적 동시성 고찰 이렇게 뭐좀 줄여도 될것 같아요. 시어란 용어를 굳이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동시성이란 것도 조금 개념이 모호할 수 있는데 어떤 걸 동시성이라고 놓고 본 거예요? 저는 그 김수영 시를 읽을 때그 비유나 상징들이 이제 보통 비유들이 사용될 때 보통 비유는 뭐 A는 B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의미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김수영 시에서 보통 상반된 의미를 가졌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시어들이 하나의 비유를 통해 나타나는 걸 찾았어요. 잠깐만요, 다시. 네. 어떤 경우라고 예를 그랬어요? 들어서 그풀 같은 걸 봤을 때도 풀이 원래 여기 헬리콥터라는 예를 들었는데 헬리콥터라는 시에서 처음에는 이륙한다 그리고 상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낙하한다라는 그 하락의 의미가 동시에 헬리콥터라는 시어를 통해 사용돼요. 저는 처음에 이 용어를 뭐 양가성, 동시성, 뭐 병립성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제가 찾았던 융이나 아니면 그 도가의 개념 중에서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상반된 개념을 한 가지에 품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서 이거랑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개념이 아직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성 하면 같은 층에 있지 않은 것을 동시에 제시하는 게 동시성이거든요. 그럴 때 그게 대립적인 것만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동시성이 아니고 다른 시간대에 있는 걸 같이 보여줘도 동시성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보여줘도 동시성이고요. 그런데 동시성이라는 이 개념이 밑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 포괄할 수 있을까 하는 일단 의심이 드는데 사례들을 한번 봅시다. 네, 구체적인 유형들을. 저는 이게 유형을 크게는 이제 완전히 상반된 개념을 동시에 사용한 상하의 비유, 그 다음에 객체의 비유를 봤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상반되지 상하란 않지만 말이 뭐예요? 이게 위아래라는 뜻입니다. 왜 위하죠? 상승과 하강이라는 뜻입니다. 아, 상상과 하강. 네.
상승의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상승의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를 뭐가 동시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헬리콥터라는 시에서 보통 뭐 내 마음 호수하면 호수의 넓은 면이라는 걸 하나의 비유로 사용했지만 그 시에서는 헬리콥터가 그 헬리콥터가 상승하는 모습도 처음에 붙들어 나중에 하강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뭐 자유와 비애라는 말을 넣으면서 같은 시어인데 자유랑 비애라는 시어를 그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내용인데도. 풀이라는 작품에서는. 예, 풀이라는 작품에서는 이제 풀이라는 건 사실은 제가 시를 한번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풀이 처음에는 눕는다고 나와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다시 풀이 일어난다고 나와서 처음에 약간 어떻게 보면 풀이 약간 약자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일어나니까 좀 더 하나라는 그런 뭔가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입체적인 형상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상하의 관계를 갖고 있나요? 어떤 상하 말씀? 지금 상하의 비유에 네. 그 두 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미지나 뭐 아니면 느낌 봤을 때 일어나는 거나 눕는 거 그것도 약간 상승과 하락 하강이라고 갖고 개폐는 네. 두 번째 개폐는 예 개폐라는 건 이제 열고 닫는다라는 뜻이었는데. 원래 그 병풍에서의 병풍, 그다음에 유리창, 그다음에 사진, 활자 이런 것들이 유리창을 먼저 대표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너는 언제부터 세상과 배려되기 시작해 잠시만 제가 시를 찾았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세상과 배려되기 하기 시작했느냐라는 시에서 유리창이라는 시어가 나오는데 유리창은 이제 어떠한 벽과 벽 사이를 어떠한 경계에 있는 창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막고 있다는 뜻도 있지만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병풍도? 예, 병풍도 병풍에는 그 병풍이 그냥 단순한 막는 그런 벽이 아니라 병풍 속에서도 그림이 있고 그건 또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 병풍 자체는 공간을 막고 있지만 그 병풍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으니까 그건 또 다른 세상과의 만남 혹시 혹은 뭐 열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아무튼 뭐 딱 정확한 지점까지 간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뭐 지금 나름대로 지금 이런 새로운 걸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 개폐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동시에 나타난다. 동시에 나타나나요? 그 시 속에서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따로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이 김수영 시인 계속 하는 게 그걸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2장의 청결의 비유, 자유의 비유인데 이건 좀 1장하고 좀 성의가 좀 다르네요. 예, 그래서 따로 구분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동시성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지만 청결의 비유 첫 번째 거 봤을 때 대표적인 김수영 시 중에서 눈에 침 뱉는 게 있잖아요. 근데 눈이라는 건 사실 평소에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맑고 깨끗한 느낌인데 거기다 침을 뱉음으로써 그 깨끗한 걸 오히려 더럽힘으로써 그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하든 개폐든 청결이든 청결은 조금 대립 개념 두 개를 같이 얘기한 것이 못 되잖아요. 그 용어가 청결이. 네. 상하는 두 개를 대립 개념 같이 얘기했죠. 개폐도 그렇잖아. 그럼 네. 청결도 뭐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미화추? 네, 제목을 좀 바꿔야겠네요. 소제목을. 그러니까 청결이라고만 네. 하면 이 제목이 조금 부적절하잖아요. 네.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등장한다는 게 이게 전체 논문의 논지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청결 대신에 뭘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더러운 것하고 뭐 그죠? 네. 깨끗한 걸 같이 얘기하려고 한다니까 이건 미와추라고 하는 게 좋겠네. 네, 알겠습니다. 미는 아름다운 것이고 추는 더러운 것이니까. 네. 자유도 마찬가지로 자유와 비해 고독, 자유와 고독으로. 아니 이것도 뭔가 저 네. 찾아보세요. 아, 예. 그 노고지리라는 시를 대표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 자유의 비유만 가지고는 이 제목이 잘 다른 것하고 안 맞다는 거죠. 네. 대립 개념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왜냐면 상하
개폐익은 되니까 네. 미추도 되겠지. 네. 그럼 이게 뭐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지는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의 비유는 뭐예요? 이동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대립 개념이 같이 들어와야 이 층위가 다 맞게 돼서 전체 논지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구사되겠죠. 그런데 잘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이 동시에 제시됨으로 해서 어떤 효과와 어떤 시적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네. 그게 더 중요한데 우선 이렇게 찾은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각각이 어떤 걸 보여주는가 예, 그래서 이제 김수영 시인 중에 또 시 중에 대표적으로 파리와 더불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자기가 죽는 것도 죽든 것도 사는 것과 결부시켜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조금 요약해서 얘기합시다. 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총 다섯 가지 유형을 나눴잖아요. 네. 그 각각의 유형이 어떤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변별적인 차이를 찾아냈느냐는 거예요. 그냥 동시성이라고만 하면 그건 간단한 거죠. 비유가 네. 비유가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그 각각의 경우에 예를 들면 상하 비유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 단계까지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요건 이제 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네. 이런 동시적 비유가 나타난다. 상하적 동시, 개폐적 동시, 미와 추의 자유와 고도. 그다음에 뭐 이동은 넓게 하고 젊게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네. 이건 좀 용어를 바꿔야 되겠어요. 네. 이름. 그럼 그렇게 각각의 그 대립 개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비유가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현상이고 네. 그것이 어떤 해석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다 다르게 나타나요? 다섯 가지가?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잘 못해봤어요. 저는 그걸 통합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강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정한 것만 해도 상당히 칭찬할 만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석해가지고 단순히 아 이게 동시적인 대립되는 개념이 대립되는 이미지가 동시에 나타나더라 이건 현상이지. 네. 그것만 그걸 발견한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 이 다섯 가지가 각각 어떤 변별성 어떤 차이점들을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해 나가면 더 좋은 거지. 예,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좀 해보세요. 예, 이 시인의 시 중에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죽음과 삶을 제 입장에서 동시적으로 보내는 시도 저는 발견했거든요. 몇 가지를 죽음과 삶을 하는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 결론으로 좀 가려서 이 시인은 삶이라는 것 자체도 죽음과 동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추상적으로 추상적이라서 그 안에 근거나 연결 짓는 고리를 찾아야 되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 아까 제가 다섯 가지 나눈 층위에서 각각을 나눠서 그에 대한 특성을 찾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뭘 너무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로 묶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학생도 삶과 죽음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그 삶과 죽음의 대립 개념이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봤다는 거잖아. 그건 오히려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그것 자체 그 각각의 개별적인 것을 밝혀내면 그것으로 충분히 좋은 연구가 되는데 괜히 그걸 추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묶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이 포괄적인 것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삶과 죽음으로 대비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평범하게 오히려 구체적인 이 연구를 너무 평범하게 결론을 맺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지. 이 논문이 구체적으로 잘 했는데 괜히 삶과 죽음의 대립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요. 자, 잘했습니다. 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해석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해보세요. 정서한, 황정현. 황정현이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는데 왜냐면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제시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코멘트를 해줄 뿐인데
김순수 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죽음이라고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너무 단순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찾아냈는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찾아냈는데, 그걸 나중에 의미를 삶과 죽음의 대립이다, 이렇게 해볼까 한다고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김순수 씨의 죽음이 나타난다. 죽음 의식과, 누구의 죽음 의식과 관련된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전체적인 구도가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좀 더 이 김순수 씨가 갖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새로운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큰 얘기 말고, 삶과 죽음 뭐 이렇게 큰 얘기 말고. 그 삶과 죽음의 주제는 어떤 시인의 시에도 다 들어있으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좀 탐구를 해보세요. 너무 큰 주제로 묶어보려고 하지 말고. 큰 주제로 묶으려고 하면 대체로 다 그것은 그 주제 속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 채나리. 채나리의 이 관점은 지금 내가 얘기한 바로 그 구체적인 것에 한 예가 되는데, 종이의 이미지로 보는 김수영 이랬어요. 근데 제목이 조금 더 논문식으로 가면 종이 이미지로 보는 김수영이 약간 수필식이잖아. 네. 그러니까 김수영 씨의 종이 이미지 고찰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뭐 종이 이미지로 김수영이란 인물을 좀 내가 한번 소개하고 싶다, 이런 식의 지금 제목이거든. 그러니까 제목을 좀 고쳐야 되겠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요소를 지금 포인트로 삼았어요. 종이가 자꾸 등장해요? 네, 그 지금 본론 2 그 목차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종이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씨께나 율법전서, 일기, 사진, 백지, 하드롱지, 보그지, 임찰지, 지폐,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김수영 시인이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정치 상황에 관련된 게 많이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의식을 담는 시어 위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가 나오는 구체적인 작품, 어떤 작품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해요? 일단은 목차 잡을 때는 세 개만 작품을 뽑았는데 더 해도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예, 어떤 작품이에요? 네, 하나는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계로 하자. 여기에 종이가 어디 나와요? 그 미식계가 그놈의 사진을 사용한 걸로 나오거든요, 작품에서. 사진을 종이로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율법전서 혁명도, 율법전서라는 게 그냥 헌법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헌법도 역시 종이에 기반한 거라고 저는 이미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중용에 대하여에서도 화자가 일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혁명의 순간에 대해서 되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일단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종이 이미지 하면 사진을 종이 이미지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쉽지 않죠. 또 두 번째는 육법전서는 그것도 종이다, 이건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다, 이건 조금 쉽게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데, 육법전서라는 책을 놓고 아 이건 종이다, 종이 이미지다, 사진을 놓고 이건 종이 이미지다, 조금 그것은 이상하고, 또 일기도 종이 이미지다. 일기를, 물론 일기책, 일기 노트는 종이로 만들어졌겠죠. 근데 일기라는 시어를 보고 아 이건 종이 이미지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 학생 지금, 나는 지금 처음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이제 봤는데, 종이 이미지가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서 그 종이가
김춘수 시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어떤 시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당대 정치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이거는 구체적인 이미지에서 어떤 남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에서 김춘수 씨의 특성을 찾아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봤는데 이 사진이다. 이게 육법전서다. 그다음에 일기다. 이러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다음 조금 더 가봅시다. 아, 그러면 네. 그런데 일단 그 사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막 보는 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종이 같은 경우에는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의미와 연관을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육법전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헌법이라는 책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이미지로 봤어요. 종이의 이미지가 뭐 유나 흙이 아닌 백지 상태의 무나 백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탈바꿈시키는 것? 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헌법을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 결국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절차 이런 식으로 연결해봤고요. 잠깐만, 백지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네. 이 시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육법전서 혁명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딱 나오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혁명의 육법전서는 혁명밖에 없으니까 라면서 육법전서를 좀 기존의 육법전서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기존의 육법전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맞는데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듯이 일반적으로 종이는 유고 흙이 아닌 백지 상태인 백의 의미를 표방한다 하고 육법전서를 종이로 그냥 보고 종이 백지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종이는 백지다 이렇게 하면서 종이라고 육법전서를 보고 그래서 이건 백지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건 약간 시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해석 같아요. 자기가 이제 이걸 종이로 보고 종이는 백지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약간 좀 작품에 밀착하지 못한 느낌을 줍니다. 아무튼 뭐 이게 시도는 좋은데 그러면 일기는 어떤가요? 일기요? 일기도 저는 그냥 종이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 시어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조금 부적절한 해석으로 과잉 해석을 할까요? 아니면 이런 때 부르는 것이 이제 자의적 해석이다. 자기식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한데 자기는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게 자의적 해석인데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그걸 조금 피하고 내가 볼 때 사진 육법전서 일기 말고 진짜 종이에 해당되는 건 없어? 인찰지 그런 거 있잖아. 네, 그거랑 아예 제목에 백지가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 그런 걸로. 왜냐하면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계로 하자 하고 육법전서 혁명은 기존 해석에서 많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종이라는 그걸 개입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해보는 것은 조금 약간 안 맞거든 지금. 그러니까 인찰지가 나온다 그랬죠. 네네. 민홍 1찰지죠. 민홍 1찰지. 민홍 1찰지가 뭔지 아세요? 종이의 일종입니다. 약간 종이. 서류 같은 건데? 종이의 종류입니다. 종이의 종류. 네. 자, 그러면 여기는 그 민홍 1찰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이 안 나와 있네요. 그죠? 네, 그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종이로 계속 간다면 종이 이 주제로 계속 간다면 네. 어떤 걸 가지고 새롭게 분석할 수 있을까? 민홍 1찰지 말고 제목에 아예 백지에 관해서만 쓴 시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백지에서부터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백지가 등장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 하얀 종이가 옥색으로 노란 하드롱지가
이 세상에는 없는 빛으로 변할 만큼 밝다. 시간이 나비 모양으로 이줄에서 저줄로 춤을 추고 그 사이로 서울의 빛이 떨어졌다. 예. 그건 구체적인 종이네요. 네. 응? 그러면 그럼 민홍 인찰지하고 이 백지하고 네. 또 뭐 한두 개 더 찾아서 그 네. 그 각각의 종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섬세하고 변별성 있게. 아, 종이란 아, 백지라는 시에서의 이 종이는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예, 형상화되고 있고 민홍인찰지에서 이 종이는 굉장히 특수한 종이의 이름인데 이것이 이, 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걸 하나로 그냥 그 의미를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차별성을 개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예, 예. 자, 또 우리 다른 학생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이 학생이 종이를 포착 하나의 관점으로 찾았잖아요. 연구의 방법으로 포착을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아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작품 텍스트를 선정할 때는 조금 부적절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르게 해보라. 왜냐하면 육법전서 이 책 이 과학혁명 이것은 책이라는 이미지로 책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분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종이로 분석되기는 좀 어려워요. 책으로 분석되기는 가능하죠. 자, 아까 죽음을 가지고 접근했던 학생들에게 이제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시인이 작품을 썼어요. 그죠? 시인은 어떤 내용과 즉 주제의 의미를 가지고 그죠? 언어의 방법을 표현 어떤 표현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돼요? 내용도 등장하고 형식도 등장하겠죠. 그죠? 이 시에는 내용도 들어오고 있고 형식도 들어있어요. 우리 오늘 발표한 학생 중에 두 명의 학생이 김춘수 시에서 죽음을 포착했는데 이 죽음은 이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형식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죠. 이미지나 비유, 상징, 운율, 화자와 어조 이런 것들이죠. 그죠? 시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것은 이거죠. 시는 어떤 주제와 의미와 내용을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언어라는 표현 방법을 통해서 시로, 시라는 언어로 표현해냈어요. 이 언어에는 물론 이 주제도 들어있죠. 우리가 주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이 시는 죽음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그 죽음을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이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이건 구체적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주제니까 그죠?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 죽음을 김춘수 씨의 죽음이 김춘수 씨의 죽음 의식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추상적인 데서 추상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죠? 이건 너무 그죠? 누가 읽어도 아, 이 시에는 죽음이 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추상적인 얘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중에서 어떤 하나를 포착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구체적인 거지. 종이 이미지는 여기 속하죠. 이미지 중에서 종이 이미지예요. 또 우리 뭐 학생은 더 뭐 입체적으로 많이 찾아냈어. 이름이 뭐죠, 우리 학생? 정우영은 뭐 아까 뭘 찾아냈지? 대립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하나만 찾아낸 게 아니고 뭐 상하 대립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더러운 것과 추한 게 있고 같은 거지 더러운 것과 추한 거는 아름다운과 추한 게 있고 또 뭐가 있었지? 개폐도 있고 이 다양한 어떤 이미지의 이 상관관계 구조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거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김춘수 씨의 뭐 이미지 혹은 무슨 상징, 김춘수 씨 나타나는 어떤 어조, 김춘수 씨 나타나는 어떤 운율 이런 형식은 구체적인 것이고 이 내용은 추상적인 것이니까 추상적인 걸 찾아내가지고 추상적인 이걸 밝혀내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누가 읽어도 이거는 김춘수 씨의 죽음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아, 이 시를 연구해봤더니 죽음이 나타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뭐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를 또 내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니까 연구를, 이 논문을 쓴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남들한테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논문을 쓴다는 것은 남들한테 내가 밝혀낸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구체성을 우선 확보할 수 있어요. 구체성. 구체적인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이걸 분석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포착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도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큰 개념으로 이렇게 의미를 최종적으로 포착하지 않는 게 좋다. 너무, 왜냐면 삶과 죽음이라는 이 주제는 어떤 시인이든 다, 그죠?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니까. 김준수만 죽음을 표현하겠어요? 뭐 어떤 시인도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죠? 원초적인 어떤 주제로서 가지고 있는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주제를 접근할 때도 이게 너무 큰 개념으로 이걸 묶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김준수의 죽음이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 뭐 니체의 죽음 의식과 관련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나 비유 상징 같은 걸 새롭게 한번 찾아. 남들이 아 이건 잘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들. 왜냐면 연구가 많이 됐는데, 물론 연구한 걸 다 검토해보고 아 내가 연구 안 된 걸 하겠다 이렇게 하진 말라는 거죠. 연구사 검토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해보니까 뭐 중복되는 수도 있겠지만 이 중에서 새로운 거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너무 큰 걸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이제 종이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김승희 씨의 종이가 자꾸 나오니까. 근데 그 종이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의미만 찾지 말고 이것이 표현되는 방법을 이렇게 역추적하다 보면 아, 이 김수용 시인이 어떤 의미를 이 종이라는 것에다 담았을 텐데 이 표현 방법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형식에서 출발해서 의미로 접근하면은 형식과 의미뿐만 아니라 이 표현 방법, 방법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다 방법론이죠. 비유의 방법론, 운율의 방법론, 이미지의 방법론, 상징, 이건 결과물이고, 결과물이 어떤 비유의 방법, 그죠? 상징의 방법, 이미지의 방법, 운율의 방법, 어조와의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나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주제를 통해서 주제로 가는 것은 이걸 못하는 거야. 이게 다 생략되고 그냥 이것만 확인하는 거죠. 김준수의 시에 죽음이 나타나더라. 아, 그래서 김준수 시의 주제는 죽음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논문에서 이 구체적인 어떤 출발점에서 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언어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를 이렇게 표현했나까지를 다 분석하는 과정을 밟으려면 출발점이 구체적인 형식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김준수의 죽음 연구 이렇게 하지 말고 김준수 씨의 뭐 연구할 때 이 뭐가 김수영의 종이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거, 증거물이 되는 거. 자, 이 하나의 비유를 또 들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또 앞으로 반복적으로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다 해당된다고 보고 하세요. 이해하세요. 자, 아까 뭐로 비유했습니까? 범죄 현장에서, 그죠? 예. 범행이 일어났어. 사건이 일어났어. 범인이 있을 거야. 현장에서 추상적인 것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구체적이고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수사를 해 들어가야 이 X가 Y를 만들었는데 남아있는 것은 Y밖에 없어. Y에서 X를 다시 역추적해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될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주제적으로 내용적으로 찾는 것은 심정적으로.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머리카락 하나만 찾아도 돼요. 그럼 물증이 돼. 왜? 머리카락만 요즘 찾으면 과학수사를 해가지고 DNA 조사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범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구체적인 것이지. 응? 이렇게 크게 찾지 말고 시작은 구체적이고 뭐예요? 작은 것에서 찾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됐습니까? 5분 남았네. 자, 몇 사람이 남았는지 봅시다.
일곱 명 남았으니까 한 명은 더 해야 될 것 같으네. 다음 시간까지가 이 피드백 시간이거든요. 양상징? 이게 내가 잘 읽었나 모르겠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잠깐 앞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김수영 씨에서 나타난 서술형 어미와 청류형 어미 이랬어요. 여기서 제목은 조금 바꿔야 돼요. 저기 저기 그 사실 저 앞에서 저기 그 뭐냐면 저기 서술형 어미는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많고 그럼 저기 그 청류형 어미와 저기 그 명령형 어미 중심으로 저기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청류형 어미가 나타나는 거하고 명령형이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해보겠다. 네. 앞에서 대부분 학습하는 거는 저기 시의 구조에서는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저 저기 어조에 대해서 저기 그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조금 있다가 내가 물어보면 얘기하세요. 나도 좀 얘기할 시간이 필요해서 여기 이 학생은 어미의 서 출발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설명한 이것에 해당되죠? 그죠? 형식에 해당되니까. 구체적인 것이죠, 이거는. 그죠? 어떤 주제가 아니고 형식이니까. 어디에 속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형식 중에? 어미에 속해요. 그죠? 그 중에 두 가지 찾았어요. 어떤 어미? 청류형과 명령형. 아마 김수영 씨의 이런 서술어미, 서술어미겠죠? 어미니까. 서술어에 붙는 어미가 청류형 어미가 있고 명령형이 있다라고 아마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출발은 아주 좋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뭐가 있겠지? 작품이 있겠지? 어떤 작품이 있나? 우리가 한 네 편은 기본적으로 네 편은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눈에서 그러니까 기침을 하자. 정말 사람들이 기침을 하자. 어디서? 눈에. 눈. 좋아. 기침을 하자. 그건 청류형이다. 좋아요. 또. 네. 그 다음에는 명령에서는 꽃잎에서. 꽃잎 1이 있고 2가 있을 텐데. 2. 2? 네. 꽃잎 2에 명령형이 있어요? 내 말을 믿으세요. 좋아. 명령형 있어요. 네, 또 그다음에는 저기 그 사람 믿으세요. 네, 알았어요. 또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는 저기 그 4에서 저기 저기 사람의 가진 자여 4를 보라. 알아봐라는 저기 보라니까 명령형이다. 어떤 작품? 자. 네. 또 여기는 또 청류형이 또 있어요? 네, 청류형 더.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출발이 좋은데. 청류형이 나타나는 이런 눈이나 명령형이 나타나는 꽃잎에서 이 청류형 어미를 사용하거나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서 어떤 시적 효과나 어미가 나타났어요? 저기 그 화자가 저기 독자에게 저기 그 광고하는 어조로 저기 의미 저기 시적 저기 그 공감시키는 저기 그 기능이 공감. 청류형은 공감이다. 또 명령형은? 명령형은 저기 그 명령하는 의미가 있겠죠. 네, 그죠? 네, 지시 명령하는 그 의미가 있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웃은 이유는 이게 너무 뻔하니까 그렇지. 그지? 뭔가 하면 청류형 의미가 공감을 보여주고 명령형 의미가 지시 명령을 보여준다는 것은 반드시 김수영 씨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의 이런 의미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시가 아니라 일반 언어도, 보통의 언어도 다 그런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춘수 시에서 특히 청류형 어미를 사용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더 세밀하게 찾아야 되겠지. 왜냐하면 요 정도로 찾는 것은 이거는 보통 언어에서도 이 청류형 어미를 사용하면 이런 의미가 효과가 나타나고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특별히 김수영 시에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어학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시 연구를 하는 거니까 김춘수 시에서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가 더 특별하게.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언어적인 기능을 저기 하지 말고 더 선천적으로 저기 그 시에서 그 당시 시를 쓸 때 저기 이런 기능을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언어적 기능 빼고 언어적 기능에서 출발하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지. 이게 시적인 기능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이제 작품을 잘 분석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이거는 시의 분석이 아니고 그냥 언어적 분석이지. 왜냐하면 이건 언어학이니까. 언어학에도 이런 얘기가 다 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출발점을 찾았다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시작에 불과하고 그걸 어떻게 이 작품 속에서 이 뭐예요? 구체적 형식이 시적인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김수영 씨에서 눈이란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꽃잎이란 작품을 만들어냈나. 이게 다각도로 더 보충되어야 될 플러스 알파가 더 많아요. 이건 시작이지. 여기까지는 시작이지. 근데 여기까지만 했다고 내가 연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시 연구가 아니라 국어학 연구지 그냥. 플러스 알파를 잘 찾아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전체 구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국 학생이 뭡니까? 선행 연구를 뭐 많이 검토해보고 한 거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연구가 이미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긴 한데 아무튼 뭐 선행 연구 상관없이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